오늘은 내가 댕강을 가르쳐주지. 뭐예요? 지금 이 바람 타서 이 살랑거리는 이 느낌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카페인 한잔 하면서 이 아침? 아침이야 점심이야. 벌써. 점심은 좀 이따 즐기고 자, 댕강을 배웁시다. 키들이 엄청나죠? 진짜 우짜랑이 엄청난데요? 근데 내가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얼떨결에 물을 줘버렸어. 물 주면 안 돼요. 이거 아니... 작업을 하려면 자 볼게요. 이거 벌써 볼게요. 제가 얘가 이름이 그린부케인데 옆에 보실래요? 벌써 이게 무름이에요. 이게 무름 증상이에요. 이렇게 가버려요. 이렇게 시커매져요. 예, 전형적인 무름 증상이고요. 물을 많이 줘버리면 이렇게 돼. 말랐죠? 죽었죠? 죽었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물을 좀 과하게 줬네. 멍님, 그러니까 네. 물을 준 상태에서 댕강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얘가 본래 먹던 물의 양이 이만큼이에요. 네. 그게 얘를 먹던 게 뭐냐면 얘들이 전부 다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네. 크죠? 네. 그 이 큰 아이가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를 딱 잘라 버렸어요. 네. 그러면 얘가 이만큼의 물의 양 그 여분이 남을 거 아니에요. 아 수분이? 그럼 얘들이 먹던 물이 이쪽까지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얘가 먹던 물이 이쪽까지 다 가버리면 얘들은 과습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댕강한 상태에서 과습이 된다고요? 그렇죠. 댕강한 상태에서 그게 뭐냐면 가지 끝에서 벌어져요. 그게 이게 가지 끝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물을 올리다 보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가 사실 까만 게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걸 고수님이 보시더니 땡강 난 잘라놓고 가셨어. 보기 싫다고 댕강 잘라놓고 가셨는데 여기가 이렇게 말라가지고 시커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환기를 좀 좋게 해주려고. 왜냐하면 그 상태면 여기가 물이 계속 고이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번엔 전부 다 자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잘라놔가지고 오늘 보여드릴 게 없어. 심지어 근데 그렇게 해서 잘라지는 상황이 되는데 잠깐만 한번 또 보러 갈게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볼게요. 얘 보면 여기 위에 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수분이 올라가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거는 다 생겨요. 어차피 자르면 다 생기는데 정말 예쁘게 아무느냐 다른 아이들을 무르지 않게끔 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기 안에 있는 물이 여기 물이 있을 때 하느냐 없을 때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잘라놨는데 그쪽에서 물이 퐁퐁퐁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모르겠네. 물러요. 뭘 발라놓는다고 하더라도 무른다는 거예요. 막 그냥 막 펌프질하듯이 막 위로 댕강한 다음에 물이 막 그냥 위로 올라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아무리 처음에 잘 마르는 것처럼 딱 보여도 결국은 그 밑에는 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이 고이지 않게끔 물을 최대한 적게 해준 상태에서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그 약간 이렇게 물 안 주고 약간 마른 상태에서 댕강 수요를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지금 보면은 얘도 이제 물을 말린 상태에서 잘랐어요. 그랬더니 끄트머리가 잘 말랐죠. 그리고 나서 조금 얘가 젖어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새순이 나 있어서 새로 물을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새순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얘들이 먹는 물인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부터는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얘들이 계속 먹어 들어가고 어느 정도 됐을 때 다 마르고 그러면 딱 잘라주는 거죠. 그렇네.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는 물을 말린 화분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반드시 물을 말려놓고 시작한다. 중요한 얘기네요. 네, 근데 말리는데 막 입이 처지고 이럴 정도까지 아니에요. 물 줘야 될 때인데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잘 말린 상태 하니까 예쁘게 말랐죠. 이렇게 요게 최종의 목표인 거예요. 얘는 근데 지금 현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그렇네.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요즘에 그 여기저기에서 걸린다고 하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중간 무름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것 때문에 내일은 약을 치려고 생각 중이에요. 약을 한번 또 치고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태가 발생을 했으면 일단 잘라주는 게 우선이죠. 우선 잘라주고 하는데 지금 요렇게 생겼잖아요. 네. 지금 잘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르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중간에 무름이 왔는데 저거 방치해 놨다가는 그냥 갈 것 같은데. 제 생각도 그래요. 그러면 여기를 일단 잘라주는 게 우선이겠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 위에 남아있는 거. 여기를 삽목을 해주는 게 좋겠죠? 예. 그게 오히려 보험 처리? 보험 든다. 보험 든다. 보험 처리는 사고나. 멀쩡히 말하자. 보험 처리네. 이것도 보험 처리네. 보험 처리. 좋습니다. 며칠 전에 저기
차량 저 방전돼가지고 보험을 보험으로 그거 하다 보니까 또 보험 처리란 단어가 저절로 나왔구만. 예. 지금 얘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런 상황이라 그리고 얘가 될지 어쩔지를 모르겠어. 어떤 분 말씀에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닥 그렇게 효과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 상태로 얘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모체는 포기하고 여기는 포기하고 예, 예. 그냥 얘만 살리는 방식으로 예, 예.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모체 빠이빠이. 이미 밑에도 별로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죽을 확률이 훨씬 높은 게 일단 흙도 그렇고 예, 예. 그러니까 얘를 갖다 살려서 가는 거죠. 예, 예. 근데 저는 재란율이 많으니까 이런 선택을 좀 쉽게 하는데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럴 때 정말 마음이 아프죠. 기도를 해야죠. 예. 얘가 살기를.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로 했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애를 한번 볼게요. 제대로 된 애 같은 경우는 들어보세요. 얘는 거의 완전 말랐어요. 오, 진짜 가벼운데요?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놨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쭉 보면은 크게 무리가 없죠. 어디가 무르거나 이런 건 없어요. 얘 단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냥 미친 듯이 키가 컸을 뿐이야. 너무 많이 컸어. 너무 많이. 자, 얘 그림 부캔 옆으로 좀 치워놓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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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커버린 거야. 지금 어떤 수영이 돼야 되느냐면 예쁘죠? 아, 너무 예쁘네요. 그죠? 예, 자, 얘도 예쁘죠? 예. 얘들의 최종 목표인 거예요. 제 최종 목표. 자, 얘도 지금 바라줘야 되는 애인데 얘도 그렇고. 자, 여기 뒤에 또 있나? 여기 또 있구나. 제가 이 좋은 얘로 데려다 준 거예요. 자, 예쁘죠? 요 상태로 있다면 굳이 댕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죠. 그러게요. 맞아요. 요 상태는 근데 가장 아름답네요. 요 상태는 여름 지나고 해도 상관이 없을 네. 것 같은데 얘하고 얘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 나네.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먼저 된 애들 한번 먼저 볼까요? 먼저 된 애들 보면 잘라준 게 어디서 어떻게 잘라줬는지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잘라준 자국이 없죠. 그런데? 없죠. 피소리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상상님이 만든 거. 올 봄이 아니지, 작년 가을쯤에 얘 이름 공모해가지고 이정님이 당선이 된 게 이게 피소월이에요. 피소월. 요거는 상상님 그 이니셜이고 요거는 소월은 이정님이 해주셨고. 그 이정님이 이거를 당첨이 돼서 선물로 받으셨어요. 모체를. 그랬는데 다치시고 나서 이제 힘들어서 저한테 이제 양도를 하신 거지. 양도를 하셨는데 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저절로 자기가 수영을 잡아서 아주 정말 딱 베란다 문화에 딱 맞게끔 만들어지는 애들. 요즘은 이런 애들이 인기죠. 진짜요. 제가 봐도 요런 느낌이 이렇게 무자르지 않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피소월이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좋아해요. 지금은 꽃이 몇 개 안 폈잖아. 이제 막 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삽목을 하느라 제가 좀 거치게 삽목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예, 네, 너무 좋죠. 어디 뭐 크게 잘려 나간 거 없이 네. 잘 됐잖아요. 요런데 이제 요런 격가지들 다 했을 뿐이지 얘가 위로 웃자라는 애는 아니죠. 얘 좀 이렇게 나이가 많은 애 아니에요? 얘는 적어도 3년은 됐죠. 이제 3년은 돼가고 있는 애죠. 그런 애인데 3년 됐어도 수영이 아주 잘 잡혀 있는 케이스고요. 진짜. 자, 자른 거 얘는 안 잘라도 그렇게 되나라고 한다면 얘는 잘라서 되네. 여기 보면 이렇게 잘라진 거죠. 잘랐네. 완전히 크게 잘랐죠. 네. 이런 애들은 위로 크게 자란 애들인 거예요. 얘가 이제 그런 애고 마담리 선샤인이 그런 애고요. 네. 얘가 목표점을 잡는 애가 이런 애인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만 되는 거죠. 자르고 나니까 훨씬 낫죠. 훨씬 예쁘네요. 훨씬 나 예뻐요. 그러니까 얘를 잘라주는데 자, 첫 번째로 아까 확인한 듯이 여기 애가 물이 없어요. 예, 예. 자, 그리고 잘라주는 부분을 볼게요. 얘를 교과서 삼아서 한다면 밑에서 거의 한 5cm에서 7cm 예, 예. 10cm 미만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예. 잘라주라고 하더라고요. 자, 자르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소독이요? 아까 소독, 아까 저기 얘가 약간 저기 바이러스 걸린 것처럼 그랬다고 했잖아요. 아,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소독. 자, 꼭 필요해요. 소독은 필수네요. 필수예요. 여러 군데에서 소독은 필수예요. 자, 여기서 보면 마디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렇게 마디가 좀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새순이 나옵니다. 네. 자, 이만큼을 잘라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이렇게 마디가 쭉 있죠. 여기에 네.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어머나,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막 이럴 수 있어요. 진짜로 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무 웃긴 건 뭐냐면 이 안에서 이렇게
꽃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와, 신기하네. 신기하죠. 자, 요 상태 이렇게 어이고 어? 뽑혔어. 졸지에 뿌리를 봤어요. 본의 아니게 내장을 깜짝이야. 드러내는 상황이 됐어. 근데 잘 들어가요. 예. 얘가 저기 잘 안 빠진다고 예.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잘 안 빠지지 않아요. 정말 잘 빠져요. 예. 조금 말리셔서 하시고 뒤에 툭 쳐서 이게 다 예. 가위 뒤가 툭 치면 바로 뚝뚝 예. 빠져요. 자, 요 상태로 지금 요렇게 잘라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루팅 파우더를 발라주시는 거예요. 네. 자, 루팅 파우더 발라주시고요. 다른 거 바르셔도 상관없어요. 필요하신 건 뭐, 이렇게 이런 잘, 단면에 바르는 거, 그런 거 발라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 그래도 명불허전 루팅 파우더가 좀 좋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지금 발라주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좀 줘야 되는데, 언제 주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그러게요. 오늘은 주지 마시고요. 이틀만 참으세요. 이틀만 참으면 돼요. 그러면 이틀 동안 얘가 좀 수분이 없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런 경우에 또 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죠. 아, 조명간수? 그렇지요. 아. 너무 바짝 말라서 겁이 나잖아요. 아까 보던 그러니까 말라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너무 과감하게 잘라주셔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요렇게 딱 놓고요. 예. 아시죠? 이 투명 이중컵. 아, 이중컵 예. 원리로 만든 거.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여기에다가 물을 담아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 구멍으로 살짝 넣어주셔도 되는데. 요렇게. 반절만 딱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놔두시면 밑에서 수분이 올라와요. 예, 예. 저절로 기화가 돼서 그렇고 요거는 여름에 통기성 막 예. 뿌리가 안 마르고 막 이럴 때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완벽하게 구멍을 만들어서 요거를 살짝 옆으로 돌려서 요 정도 반절 정도만 해놓으면 땅에다 놓은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그 땅에 지금 촉촉하게 물이 있는 거라 똑같은 거죠. 공기구멍이 반으로 막히네요. 그렇죠. 반으로 막히고 하면서 수분이 쫙 올라오면서 얘가 적어도 생존에 쓸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습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습기로 네. 올라오는 거라 이 상태로 이렇게 놔주시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멍님 그 만약에 이렇게 네. 해놨을 때 수영이 네. 얘가 웃자라는 애인데 네. 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지금 쫙 이렇게 예쁘게 자라나요? 옆으로? 그렇게 만들게끔 노력을 하는 거죠. 이 가지, 잘라진 가지에서 요런 데서 새순이 나올 거예요. 예, 예. 요런 마디에서 새로운 순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순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밑에서 계속 나온 거예요, 요런 네. 데서. 예,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럼 훨씬 예뻐지겠다. 훨씬 예뻐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생긴 애들은 또다시 산모. 그렇죠. 그런 거예요, 산모. 그리고 꽃을, 얘는 떼서 꽃병에 꽂아 놓으시면 꽃이 신기하게 펴요. 그래서 이 꽃, 이건 버리지 마시고 꼭 꽃병에다 꽂아 놓으시라고. 식탁에 올려놓으면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5월달 어떻게 보면 5월달은 우짜라는 애들을 댕강하는 어떤 그런 달인가요? 댕강에서 삽목하는 어떤 여름 그렇죠. 다가오기 전이니까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이번 달 5월달 안에 해주지 않으면 다음 달에는 안 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자른 거예요. 네. 사실 더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수영 잡힌 애들을 그냥 이렇게 이런 애들 그냥 키워서 가을에 해주는 게 더 좋죠.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얘가 너무 아까 보시다시피 예. 너무 칠렐레 팔렐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니까 어쩔 수 없는 애들이 거죠.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는 이 화분이 아까는 이 화분이 되게 작아 보였었잖아. 엄청 작아 보여. 근데 지금 오히려 화분이 커 보이잖아요. 네. 이게 제라늄 착시 효과예요. 제라늄은 보이는 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분들이 이걸 이제 또 큰 데다 옮겨 심으시는 거죠. 네. 큰 데다 옮겨 심으시고 그런데 위로만 미치듯이 자라니까 자꾸 넘어지니까 또 큰 데 또 큰 데 네. 하면서 이제 맞아요. 더 계속 하늘나라 가까워지는 거죠.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됐고요. 또 하나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말라있네요? 얘도 말라있어. 들어보세요. 얘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진짜 가볍네. 진짜 가볍죠. 찰리라고 하는 애인데 얘도 얘 이름이 뭐였대요? 얘가 아까 마담니 선샤인 못지않게 위로 자라는 애들. 근데 꽃도 안 피워주고. 꽃도 아니요 꽃 폈었어요. 아, 꽃 몇 번 피고 뭐 이랬던 애인데 지금 꽃대 또 올라오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애가 키만 커. 콩나물인 줄 알아 지가. 그래 이런 애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저도 이제 물 주다 보면은 네. 계속 위로만 자르고 옆으로 자꾸 자빠지면은.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더 많이 주게 되죠. 자꾸 뭐 그러니까 띠뚱거리니까. 띠뚱거리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얘도 똑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5월달에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얘는 바이러스가 없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아주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물이 잘 마르고 하는 애들은 굉장히 건강한 애들이에요. 근데 바이러스는 없는데 얘가 단점이 뭐냐면 줄기 터짐 현상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줄기가 터지는 경우들도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얘도 지금 보면 여기 얘가 약간의 문제가 있었죠. 근데 줄기가 터지고 마르면서 얘가 또 살았던 걸 수도 있어요. 오. 왜냐면 공기가 이 안으로 들어갔었으니까. 그렇네. 한번 잘라볼까요? 어차피 자를 거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잘라보면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쪽 물과는 튼튼하게 돼버렸어요. 그렇네. 그죠. 여기가 튼튼하게 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자라게 된 거예요. 근데도 이쁘진 않네요. 이쁘진 않죠. 당연히 이쁘진 않죠.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는 저 밑을 더 잘라서 이렇게 놔주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면, 아, 그 아니겠다. 요쯤에 잘라도 되겠다. 요쯤에 네. 잘라주는 게 왜 그러냐면, 그리고 몸에 물이 많아요. 아주 젊으셔, 이분은. 자, 여기가 이렇게 물, 여기가 밑에가 마디가 하나가 있잖아요. 예, 예. 이 마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새순이 돋아날 거예요. 근데 물이 지금 많이 올라오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요만큼 해준 다음에 여기를 막아주고 마른 다음에 한번 더 잘라줘. 근데 왼쪽은 물이 별로 많지는 않죠. 그게 왜 그러냐, 물관이 성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제라늄이 살려고 이런 데가 생기면 옆쪽으로 이렇게 뻗어요. 그 반대쪽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다가 공중뿌리를 만들어요. 공중뿌리. 나 혼자 독립을 하려고. 아, 자기 생존하기 위해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라늄이 생각보다 생존력이 되게 좋은 아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어디요? 뭐냐면 여기 애가 예.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 얘 혼자만 자랄 거예요. 왼쪽 개? 왼쪽 개. 얘는 새순도 나오고 계속 그럴 거란 말이죠. 이럴 때 진짜로 순따기를 해줘야 돼요. 순따기. 이렇게. 거기 순을 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꽃은 꽃대는 꽃대대로 피고요. 위로 올라가는 게 멈춰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순이 나와서 옆으로 두 가지나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 순딴 자리에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된다 안 된다는 얘한테 맡겨야 돼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잘랐는데도 또 한 가지만 나오는 아이들이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또 제대로 뭐 두 개 세 개를 갖다 올려주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복불복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이제 기다려 보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서 기다려 보는 거.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고요. 똑같아요. 근데 얘는 약간 아직 저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물을 막 밑에다가 이중컵을 해주거나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그 얘기 알죠. 그렇네요. 한 10% 정도의 물이 있어. 밑에 바닥에 물기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여기 살짝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인단 있어.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 정도까지. 얘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니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되고요. 얘 또 특징이 뭐냐면 얘가 대화인 듯 순인 듯 이렇게 나오는 애가 있어요. 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대화. 내가 그랬잖아. 제라늄의 암. 어제 워낙 큰 덩어리를 떼냈는데 네. 얘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순인 것 같아요. 그 대화는 뿌리 쪽에서 많이 생기나요? 뿌리 쪽에 생기는데 얘는 그냥 순인 것 같아요. 예뻐요. 예뻐. 그래서 얘는 그냥 이대로 놔둬도 될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막 이런 경우 저런 경우들 많이 생기니까.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죠. 이제 네. 이렇게 돼서 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훨씬 이쁜 게보다 못생겨졌지. 솔직히 못생겨졌지. 자,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아이들을 보면은 지금 예, 예. 얘도 지금 물이 다 말라있네. 말라있네. 리사 웬스데이 얘도 말라있는데 얘는 좀 줄기를 보니까 연세가 좀 있으시죠. 연세가 쭉 있으시고 지금 이 위쪽에도 보면은 아주 묘한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네요. 아주 묘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약간 껍질이 약간 좀 그렇네요. 그죠? 그죠? 그런데 얘는 보면은 이쪽은 보면은 이미 아까 줄기 터짐이나 이런 상태에서 이미 애가 상태가 안 좋죠. 많이 안 좋지. 근데 다행인 건 여기 공중뿌리가 있어. 얘는 완전 별개 개체로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그냥 버리면 되는 거죠. 이건 버리고. 에.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가 이렇게 보였었어요. 그래서 손으로 꺾어도 되나요? 얘가 저기 이렇게 그 공중뿌리가 있는 거는 거의 별개 기관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루팅 파우더 안 발라도 되나요? 루팅 파우더? 글쎄요. 지금 이 상태. 여기는 얘는 좀 아야아야해 보인다. 살짝 이렇게 물기가. 있어 보이네요, 여기가. 근데 이거를 바르기 전에 한 번 정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네. 뭐 고민까지도 아니다. 얘 자를 거잖아. 그렇죠. 자를 건데 얘를 갖다 굳이 뭐 아야야 뭐 그런 거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렇네요. 그잖아? 근데 보면은 또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여기가 지금 새순이 돋고 있어요. 여기가 요 끝에서. 그럼 얘 새순을 살려서 가는 방식으로 하든가. 그리고 얘는 여기 이제 꽃대 자른 자리거든요. 꽃대가 네. 달려 있었던 자리를 좀 잘라보고 볼게요. 그래서 쭉 보면은
어, 근데 네. 얘가 지금 마디를 거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뭔 병이긴 병인 것 같아. 그러니까요.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어, 이건 뭐 이상한 병이 이렇게 쭉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저는 글쎄 얘를 갖다가 좀 생각을 좀 달리 하고 일단 소독부터 하고 볼게요. 소독부터 먼저 하고 그 이런 걸 처음 봐서 어, 저도 처음 봐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봐요. 계란을 키우다 보니까 네. 별의별 일들이 다 있고요. 아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때그때 그냥 맞춰서 해주는 건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항상 삽목이 답이더라고요. 어, 자 먼저 삽목할 수 있는 가지들만 먼저 살려놓고 볼게요. 왜냐면 예.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보험을 들어야 되니까 어, 자 여기도 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가지에서는 그닥 쓸만한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닥 쓸만한 게 없고 이런 상황이면 일단 여기에서 잘라서 얘를 한번 살리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얘도 보면 여기가 지금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죠? 새순이 어, 나오고 새순자리 위쪽으로 어, 어 새순자리 위쪽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나오고 네. 있죠. 이렇게 해서 어. 얘 왜 그러냐면 적어도 얘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보고 싶은 거예요. 아, 제 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이제 제라늄 막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살리고 싶잖아. 예, 예, 예. 살려서 여기에 있는 애만 살아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걔를 삽목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 새순 올라와가지고 꽃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어, 그렇게 이렇게 잘라서 하는 거죠. 자 이게 얘는 리사 웬스데이고요. 항상 그렇듯 삽목은 필수인가요? 아유, 아이고 5월달 열심히 해서 여름 잘 또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저기 강원도에서 크리스티님하고 자이님이 오셨는데 크리스티님이 요즘 삽목 재미에 푹 빠졌다고. 예. 그랬더니 자이님이 이제 지겹다고. 서로 보는 각도가 그렇게 틀려요. 예. 왜냐면 이제 많이 했던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는 막 넘쳐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자 삽목을 하실 때는. 건강한 삽수, 건강해야 참 좋은데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건강하지는 않아. 왜 그러냐면 얘 아까 무릎 살짝 있었잖아요. 예, 예, 예. 예, 얘 이름이 뭐였었냐면 그래서 모체를 버리는 상황까지 됐었으니까 그린부케. 그린부케 같은 경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여기 있다, 하나 있다. 아 그런데. 어 여기 하나 있네. 여기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럼 세 개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또 하나 있고. 하나만 잡아도 이렇게 많아요. 와. 어. 자, 여기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따라서 여기도 지금 살릴 수 있어요. 요것도 살릴 수 있긴 한데 너무 작아서 어쩔지 모르겠네. 얘도 그렇고. 자, 여기도 또 하나 있고. 자, 요만큼 있네요. 와. 와, 한 다섯 개는 되네. 다섯 개가 다 뭐야. 자, 여기도 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또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자, 제가 자를 때 보면은 이렇게 자르잖아요. 여기는 고정핀을 꽂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잠깐 우리 해봐야 한 10분도 안 됐잖아. 벌써 이렇게 애가 펄렁펄렁한 거 발라요. 어 이렇게 낮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네. 요즘 날씨가 낮에는 좀 덥잖아요. 네. 그래서 제 제라늄을 다음 달까지 넘기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우짜라는 애들을 여름 전에 이렇게 삽목해가지고 번식을 많이 시켜가지고 하면은 가을 정도 되면은 얘네들 여러 가지를 여러 개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몇 개가 살아남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렇지, 만약 10개 삽목해가지고 한 2개만 살려도.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재탄생. 재탄생. 뭐 그런 거죠. 어. 이렇게 해서. 근데 얘가 아까 그 저기 말랐던 가지. 근데 얘는 비교적 어 괜찮은 무름이에요. 무름 형상 자체가 사실은 얘 가지만 이렇게 됐고 물을 많이 먹고 얘가 어딘가 상처가 생긴 게 생겨서 한 거라서 크게 문제될 만한 그런 애 아니에요. 와 이거 다 꽂아야 와, 되는데 오 이거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이거 어쩜 좋아? 뭐 제 지금 뭐 저한테 저, 하라고 청님 숙제. 네 알겠습니다. 청님의 숙제. 그 비닐봉지에 담아 놓으시면은 네. 저녁 때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비닐봉지에 담아서. 아, 그럼 약간 습한 공기가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어. 어, 그렇게 괜찮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실 때 미리 이거 발라 놓으셔도 괜찮아요. 아, 미리? 미리 발라 놔도 돼요. 이게 사실은 약간의 네. 상처 소독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 아.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어딘가 세균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미리 발라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방법은 또 처음 어차피 이래저래 말라요. 예. 삽수는 마를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해서 막아놓으면 조금 더 덜 마르겠죠. 어, 수분이 안쪽에 그래, 있는 이렇게 수분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뭐 비닐봉지에 담아놓고 한 몇 시간 후에 해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들은 냉장고에 뭐 2, 3일 뒀다고도 쓴다고 냉장고에? 얘기하는데, 왜냐면 바쁜 날 있잖아요. 네. 애는 내가 이렇게 엉덩이를 밀어가지고 네. 잘못됐는데, 막, 그럴 때, 네. 그런 때는, 아, 얘는 쓸 필요가 없겠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비닐봉지 가져오실래요? 아이고, 내가 얘들을 좀 더 안전한 환경에 놓겠다고 이름표를 알코올을 뿌렸더니 번져버렸네. 아이, 정말. 자, 이름표까지 이렇게 넣어줘야지 알죠. 이름 뭐예요? 그린 부케. 그린 부케? 그린 부케. 그린 예. 부케고요. 또 다른 애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자, 삽수를 자르는 걸 청님이 한번 해보실래요? 삽수를 자르는 거요? 삽수를 마련하는 거를. 자,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볼게요. 살짝 떨립니다. 예, 떨리십시오. 처음 해보는 거라, 응. 그 말까지 또 더듬어지네요. 아니, 그거는 거의 쓸 데가 없어요. 그냥 이거, 버리셔야 돼요. 쓸 데가 없어요. 없어요? 없죠. 버릴게요. 자, 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네, 그거를? 여기. 예, 그렇죠. 고기를 잘라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딱 좋고요. 여기는 뭐, 순 나온 게 없는데, 여기 살짝 나오려고 하긴. 아유, 버리세요. 네. 아유, 참. 그리고, 여기는 여기도 여기도 순 나오는데 그 순 해산은 되는데 지금 시점은 별로 꽤 좋지 않아요. 애매하죠? 네, 요 하나 살렸네. 여기도 순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있기는 한데 그 애매하죠? 순으로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얘 하나 살린다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네, 얘는 다음. 하나 그냥 꽂아 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럼 뭐 자 일단 바를게요. 피트모스 상토를 물에 개서 넣은 겁니다. 제가 여기다 오늘은 뭘 넣느냐면 대유에서 나오는 뿌리나라를 넣어서 같이 갰어요. 뿌리나라. 옛날부터 제가 썼던 거예요. 옛날부터 썼잖아요. 예, 예. 이 효과 좋죠? 옛날에도 그때도 좋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잠깐 다른 걸로 바꿨다가 예, 다시 예. 뿌리나라로 바꿨어요. 예, 예. 뿌리나라. 네, 꽂아보겠습니다. 네. 날씨가 쨍쨍하네요. 오, 차박차박이가 연기 그 뭐라 해야 되나 빙의하셨네. 아, 뜨끈뜨끈하니 좋네요. 자, 이름표 리사 웬스데이. 왼쪽 말고요. 아, 답답하다. 웬스데이 그냥 쓰세요. 웬. 이응? 어이의 웬. 웬. 웬스데이. 청님이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대학교만 나왔어요. 맞아요? 제가 적어드릴게. 아, 진짜. 리사 웬스데이. 자, 이렇게 해서. 넣어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거기에 또 다른 가지가 하나 또 있었어요. 예, 리샤 웬스데이. 리샤 웬스데이. 예, 예. 예, 얘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런데 살릴 수 있나요 여기? 아니 그런데 살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그냥 맨 위에 있는 탑삽스만 쓰세요. 여기 자를게요. 거기보다 조금 더 밑에 자르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거기 한 1cm, 그래 거기 자르세요. 예. 예, 그거 써주시고, 얘도 그냥 해주시고, 예, 거기 그 자리 잘라서 해주시고, 얘가 좀 긴 듯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를 너무 가깝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 꽂아요, 거기다가. 여기서 넣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 그냥 맞춰서 하는 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때 달라요? 그때 아니 그 얘기는 청님 먼저 했잖아. 그때 달라요. 기온과 날씨와 막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며. 예, 예, 맞습니다. 그 얘기 제일 먼저 하신 분 아니세요? 맞긴 해요. 그렇잖아. 근데 이거 핀을 오른쪽에다 꽂아도 되죠? 예, 어디다 꽂으세요, 그냥. 근데 거기가 꽃대네. 이쪽이요? 꽃대니까 꽃대는 잘라주고요. 꽃대 네. 지금 나와있으면 뿌리내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반대편. 거기다 꽂으셔도 돼요. 여기 꽃대 나오는 자리에다가 할게요. 네. 꼭 꽂아주세요. 꼭 꽂아주세요. 예, 됐습니다. 짱짱하네요. 네네. 네. 거기다 놔주시고. 얘 웬스데이? 리사 웬스데이. 받아쓰기는 하실 줄 아시죠? 개구리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개구리 돼가지고 더 이제 청 개구리 이제 올챙이가 되려나 이제 뭔 소리야. 개구리가 됐으면 이제 그냥 개구리가 돼야지.
개구리 이미 다 컸잖아. 어, 이제 왕자에서 개구리가 된 거야. 개구리가 돼서 그냥 뭐 개구리를 살게요. 뭐 그래, 개구리를 살아. 뭐 어때? 개구리가 뭘 어째서? 뭐 여기 오른쪽으로 해도 되나? 예, 어디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자, 그리고 이름표 쓰세요. 이름표. 이번에 잘 쓰는지 볼게요. 네. 아, 받아쓰기를 잘했네요. 자, 받아쓰기 합니다. 대장님 또 엄청 돌리고 있는데. 아, 그러게.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편집은 뭔 편집이야. 일단 찍으면 끝이지. 아, 진짜. 거기부터 쓰시면 안 되죠. 여기서 여기. 아. 이쪽부터 쓰셔야지만 쓰기에 보기에 편해요. 네. 리사 웬스데이에 됐습니다. 야, 할아버지 저기 그 한글 배우는 거 같지 않아요? 이미 할아버지세요. 손주가 없을 뿐이지 옛날로 치자면 환갑전이면 할아버지 아닙니까? 아, 이미 그렇죠. 응, 네.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네. 나머지 애들도 또 삽목을 해주시면 돼요. 네. 어렵진 않아요. 자, 오늘 댕강의 첫 번째 포인트 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을 말려의 상태에서 댕강을 하셔야 된다는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죠? 거기가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앞에서 댕강한 거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까지만 아셔도 댕강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나서 삽목을 한다. 네. 그리고 이제 우짜란 애들을 기준으로.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5월달 댕강 수업 끝! 우리 내일 또 봐요.